자, 요거는 이제 8자로 안 넣어요. 11자로 넣어요. 손잡이 잡고, 자, 등을 완전히, 그 다음에 이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힙 있죠? 힙을 뒤로 빼는 거야. 그래갖고 등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힙을 뒤로 빼면서 받아요, 무게를. 받으세요. 무릎을 구부린다 생각하지 말고 힙을 뒤로 빼면서 스쿼트 하듯이 무게를 받으세요. 한번 받아보세요. 스탑. 여기서 요거 약간만 벌려주면서 더 여기까지. 힘 들어오죠? 미세요. 스탑. 그걸 연속으로 어떻게? 하나, 둘, 이게 저항 단계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자, 시작. 하나, 둘, 셋. 팡, 둘, 셋, 넷. 아이, 다시 한번 리듬 맞춰서 시작. 둘, 셋. 펑, 둘, 셋, 넷. 펑, 둘, 셋, 넷. 둘, 셋, 넷. 아, 둘, 셋.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리고, 펑, 셋, 땅, 둘, 셋, 땅, 둘, 셋, 땅, 둘, 셋, 땅. 더 깊게 내려봐요. 요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오케이. 느낌 오죠? 네. 힙 뒤로 빼세요. 자꾸 힙을 뒤로 빼주려야 돼. 그 다음에 이 손잡이로는 상체를 밀고, 힙은 뒤로 빼고, 오케이? 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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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 정도는 됐고. 자, 여학생 한번 해볼까요? 여학생. 충분히 하나의 무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거야, 하실 거야, 충분히.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 띄워놓고. 머리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머리는 뭐 붙여도 되고. 자, 힙을 뒤로 빼면서 손잡이로 자기 상체를 밀고 힙은 무조건 뒤로 빼야 돼. 그러면서 무게를 받으세요. 자연스럽게. 이것도 여기다 내 가슴 쪽으로 무게를 담그는 거야. 그 다음에 미세요. 뻥. 둘, 셋, 넷. 뻥, 둘, 셋, 넷. 뻥, 둘, 셋, 넷. 뻥. 되죠?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둘, 셋, 넷. 개수 좀 해봐. 몇 개 했어요? 일곱. 여덟 개야? 아홉. 둘, 셋. 열.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여기 느낌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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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밀어놓고, 자, 이번에는, 자, 우선 정지시켜놓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좀 더 벌리고, 더 벌리세요. 그 다음에 약간 팔자. 자, 이번엔 다리 안쪽으로 약간 밀고, 이번엔 무릎을 약간 벌리면서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벌리지 말고, 약간만 벌려주면서, 벌리고, 이게 벌어줘야 돼. 더. 스탑. 다리 안쪽에 와요. 예, 그 느낌 잡아, 이게 가이드야. 여기까지 내리고 미는 거예요. 빵. 둘, 셋, 넷, 빨리. 빵.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열 개만 할게요, 이거는.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약간 이제 여성들한테는 이런 그 다리 안쪽이라든지, 왜냐면 이쪽이 발달돼서 자기가 걸을 때 여기가 출렁출렁출렁출렁 거리면서 그 하고 싶은 여성분들은 없을걸? 그럴 거 아니야? 아니, 걷는데 막 여기서 뭐 대퇴부가 막 출렁거려. 뭐 그런 그 여성분은, 그런 다리를 갖고자 하는 여성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뭐 이쪽 안쪽이라든지 뭐 어떤 그 힙이라든지 이런 부위 쪽에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게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제 레그프레스를 지도할 때는 지금같이 약간 스탠스를 넓고 약간 팔자 모양으로 해서 다리 안쪽으로 받는 이런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뭐 단 레그프레스 지금. 레그프레스 이거 많이 끼면 무거워지고요. 이거 빼면 가벼워져요. 뭐. 의자 각도. 각도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지면으로 이렇게 앉죠. 네. 그걸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야. 그러니까 바하고 땅바닥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레그 프레스는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바닥의 각도하고 등받이의 각도는 어떻게? 사실은 패러럴이죠. 근데 이게 조금 낮고 높고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뭐 대퇴부가 참여하느냐, 대퇴 이두가 좀 더 참여하느냐에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가장 스탠다드 방법은 발판, 등받이는 이렇게. 근데 최근에는 이제 레그 프레스가 또 어떤 레그 프레스가 나왔어요? 수직. 수직이 나왔죠.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저희 애들 84년도 제가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우리 체육관에 있었어요. 이게 구멍 조그만 그 원판 있잖아요. 그 이렇게 껴가지고 거기는 이런 등받침이 없지. 그냥 바닥에 누워서 하는 거지. 그거 되게 잘 됐어. 근데 그게 지금 다시 재그 탄생돼가지고 요즘 뭐 스미스 머신에 누워가지고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스미스 머신에서 레그 프레스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어차피 스쿼시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저항 주는 어떤 이런 거니까 그걸 뒤집어서 똑같이 위에서 아래로 저항 주는 어떤 그런 원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 그대로 레그 프레스를 적용한다면 발받침과 등받이는 그대로 서로 딱 이게 각도가 똑같이 하는 게 가장 그게 스탠다드한 뭐 기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네. 이 정도면 되죠? 그다음 레그 스텐션.